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는다. 30대 중반을 넘긴 메시는 그동안 바르셀로나, 미국 리그로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바르셀로나 회장은 메시는 우리에게 역대 최고의 선수다. 우리는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메시가 선수로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언제든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가 아니더라도 코치나 감독으로 올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현지 매체는 파리 생제르맹과 메시는 최소 한 시즌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메시를 잡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 측은 메시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다고 한다. 메시의 가족은 프랑스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족에게도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다. 메시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다 골에 도전한다. 메시는 현재 129골을 기록 중인데 호날두가 기록 중인 140골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는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를 끝까지 잡은 이유를 추측했는데 바로 킬리안 음바페를 잡기 위해서라고 했다. 음바페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 그에 맞게 레알 마드리드 이적 합의설이 돌고 있다. 무려 1조 3,600억이라는 금액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이에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마음을 바꾸는데 메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초호화 삼각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